안녕, 역사선생님 가출입니다. 오늘은 바로 축제부터 기타 노래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찌그러져서 함께 눈이라도 내릴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소원님이 될까? 칙칙 보는 가슴을 설레나 손님들이 기다려요. 영는 타고 내리는 손님은 북적북적해요. 살풀려요. 출발 시간이 다 됐어요. 칙칙 보는 전기를 한건 마시자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출발합니다. 삐삐, 안녕. 어디로 가죠?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궁금하구만. 돼지 아가씨는 이어폰을 낀 채로 흥얼흥얼 걸었어요. 앵무새가 끝말잇기를 못했고 꿀밤을 맞아요. 잠복 없는 치즈폼 타서 내내 잠만 자요. 응, 잠만 자. 여기 무대한 끝말잇기 했는데 졌어요. 계속 꾸준히 먹고 그다음에 꿀꿀이는 이어폰을 끼고 있고 코끼리는 신문지를 보고 있네요. 글도 있어. 칠칠한 풀은 승무원이 손님들이 보답하고 있어요. 따끈따끈 차한잔 드릴까요? 보글보글 물 단물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세요? 그러면 약을 드릴게요. 따뜻한 물은 꼼짝고 커피숍 보고 신문지 양는 머리 아파서 막약 먹고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얘는 사기쯤이에요. 기차 처음으로 오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데 갑자기 찌찌풍 안에 깜깜이 주더니 여기저기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밖으로 나오니 노란 만도 입은 봉수이가 진칸에 대롱대롱 매달려 히히 웃었어요. 에이, 뭔 소리였잖아. 깜짝 놀랐네. 스티폰에 있는 소람이 마냥 즐거운지 더욱 신나게 달렸어요. 슝. 저 위기인 줄 알고 얘기 엄마! 진짠 줄 알아서 근데 갑자기 애기 펭귄 귀엽다.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모래알만 하더니 금세 순묵지 같은 흰눈이 펄펄해요. 힘내자 힘내. 찌뿡은 눈보라를 뚫고 달려보지만 점점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거기 찌뿡은 갑자기 멈춰서요. 전기가 끊겼어. 찌뿡은 어쩔지도 몰라 발이 동동 굴렸어요. 안 돼. 전기가 끊었대요. 못 달리네요. 손님들이 치즈퐁을 멈춘 것도 모르고 즐겁기만 해요. 아저씨, 새콤달콤 주스 주세요. 저는 쫑긋쫑긋 오징어란
말캉말캉 세운 계란이요. 저 쏘는 판매는 물건을 주라, 거스름 돈 주라, 정신이 없었어요. 네. 줘야 돼. 꽃불쏘 주세요, 주세요. 전화로. 그래도 한 번은 몸을 베베 꼬며 이어서 당전화 하더니 빨간 불이 꺼지자 불이 났게 화장실 후다녔어요. 염소는 화장실에 오래 있어서 미행한지 얼굴이 발그레 새세요. 염소가 똥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샀나 봐요. 저도 똥 오랫동안 싸요. 그래서 뛰어가. 하지만 오줌도 잠깐이에요. 어제 지풍이 안 가고 있잖아. 그러게 아까부터 내내 그 자리에 여기저기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해. 뭐해, 빨리 안 가고 너무너무 바쁘단 말이야. 화는 코뿔소는 뾰족한 불로 지지뽕을 쿵쿵 박아요. 나쁘다, 아마.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요? 조금만 참으라. 얘 하루만 더 하고요. 이 쿵쿵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 어? 진짜네? 눈이 많이 와니까 진짜로 전기 끊어질 거예요. 진짜 풍내 슬퍼요. 나도 가고 싶다고요. 하지만 전기가 없이는 꼼짝달싹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짐을 싣고 가던 화물열차의 힘쓰미가 치치뽕을 보고서요. 치치뽕 거기 서서 뭐해? 어디 아파? 치치뽕은 울먹이며 힘쓰미에게 갑자기 퍼뜩이래요. 찢진 나무 하다가 전기선 위로 쓰러져 있던데 그것 때문인가? 이럴 땐 기름 먹고 가는데 네가 부러워. 기름 먹고 가는 거. 그게 기름 냄새 나서 안 좋을 거요? 오, 이제 울먹인다. 그때 갑자기 코뿔소는 씩씩대며 그러더니 힘쓰미한테 가요. 손님, 철길 걷는 건 위험해요. 뽑는 만났지만 코뿔소는 더욱 씩씩댈 뿐이에요. 나좀 태워줘. 난 너무너무 바쁘단 말이야. 저는 아주 느리 힘쓰미는 대답도 듣기 전에 코뿔소는 화물의 열차에 올라탔어요. 이비 부릉부릉부릉부릉 김으로 가는 치치뽕 난 그만 가야겠어. 힘내. 곧 전기가 들어올 테니까 심센이는 치치뽕 옆에 계속 있고 싶지만 그리 시간이 없어요. 급한 화물이 싫었거든요. 힘쓰미는 떠나면서 뿜 기적이 올라요. 뿜 가네요. 여기 안 좋은 점. 코뿔소가 탄 하위칸에서는 모래가 가득해요. 눈에 모래가. 코뿔소는 눈이 부비부만 역함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그거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어요. 안 좋네. 다시 역간으로 가니 무서운 파이프에 깔릴까봐 덜덜 코뿔소는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지만 웃음거리가 될까봐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네. 그러니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저가. 창문을 호호 하면서 그 애물 기르던 꼬마 뱅글이 물어요.
아빠 치즈볶음 왜안 가는 거예요? 전기가 떨어졌대. 치즈볶음 전기가 없으면 못 가거든. 꼬마 펭귄이 멋지던 잔디까불 기차 소리를 하던 이 무등 생각했어요. 기차가 서니까 아빠가 건전지에 세우기 전 주던 일을요. 아빠 가방에서 건전지 좀 꺼내주세요. 네네. 꼬마 펭귄이 말하자 아빠는 할수 없이 건전지에 꺼내요. 꼬마 펭귄은 받은 건자지를 들고 어디론가 총총 가네요. 비비비비. 귀엽다, 근데. 뭐, 이제 이 견반지 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 우리 집에 있는 기차 이거 먹고 힘내서 달렸어. 얘가 맛있어요. 얘가 말했어요. 치즈볶는 눈물이 핑 돌아요. 이걸로 턱도 없다는지 얘기는 참아 못해요. 응, 고마워. 이거 따 먹을게. 꼬마뱅이 건조지 두고 총총 걸음을 돌아가요. 총총총 갔다. 네가 그냥 혼자서 먹을 수 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치즈볶음에게 전기가 다시 연결됐어요. 코착기가 와서 건전지 위로 쓰러지던 나무를 치워줬거든요. 아, 전기다, 전기. 손님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출발합니다. 치즈볶음을 다시 달리기 시작해요. 꼬마 펭귄은 어깨에 들썩이며 말해요. 아빠 치즈볶음이 내가 준거 먹고 힘이 달린 거 맞지? 응, 그럼. 아빠 펭귄은 그저 빙그레 웃었어요. 치즈볶음은 특히나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서둘러 오느라 하마터면 중간에 역을 지나칠 뻔했거든요. 안녕, 모두들 안녕히 가세요. 치즈볶음 내리는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특히 꼬마 펭귄은 찡크 윙크까지 하겠죠? 하네요. 윙크. 고마워. 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태워줘서 고마워. 손님들은 치즈볶음에다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가요. 코뿔소는 빼고요. 너무너무 바쁜 코뿔소는 그때까지 도착을 못했거든요. 엉엉엉. 그니까 코뿔소는 나쁘네. 네. 오늘은 칙칙폭폭 기차놀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그럼 다음부터 바이바이.